한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시련은 가장 큰 축복이다. 성공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축복이 된다. 어떤 상황이 놓였어야 하는가, 이런 절망 내지 뭐 분노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위기 상황에 계속 쉽게 지쳐서 꺾이기 마련입니다. 힘을 근원적으로 또 준 것도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입니다. 지난 7월 29일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미국의 경제 미디어 그룹인 그 블룸버그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블룸버그 억만전자 지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134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이 121억 달러, 약 13조 9천억 정도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1위의 부자로 올라간 것입니다. 김범수 의장은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만 재산을 60억 달러, 약 6조 9천억 정도 이상을 불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카카오 주가가 올해 91%로 급등했기 때문이랍니다. 이 기사가 또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김범수 의장이 바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기 때문입니다. 김 의장은 어린 시절 8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을 정도로 보통 소위 흙수저였는데 한 게임을 창업했던 그는 2006년도에 카카오 메신저를 만들어서 대박쳤고 이어서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서 결제, 금융, 게임, 뭐 카카오 택시 뭐 등으로 사업 영역을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계속 넓혀왔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서 주가를 아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게 됐죠. 흥미로운 거는 김범수 의장의 마인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에 한 일간지에서 김 의장과 인터뷰를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해달라는 답변에 스스로가 희망을 고문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럴수록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. 김범수 의장이 말했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,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정 노력을 해봐야 의지도 생기지 않고 또 위기 상황에 계속 쉽게 지쳐서 꺾이기 마련입니다. 또 대단한 것은 삼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위 이렇게 그 김 의장처럼 금수저와 대비된 흙수저 집안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김범수 의장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눈을 일찍부터 뜰 수 있고 더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가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뭐 유복하게 자란 것이 아니고 또 집안의 어떤 2억이라는 빚도 물려받고 시작점이 좀 행복하진 않았긴 한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좀 너무 답답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어떤 상황이 놓였어야 하는가 이런 절망 내지 뭐 분노 같은 것도 있었지만 돌이켜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면 이렇게 좀 부족했던 그 결핍 그런 상황들이 제가 더 진정을 원하는 것들을 더 찾아내서 더 거기를 가다듬는 힘을 키우고 오직 그것만을 할 수 있는 힘을 근원적으로 또 준 것도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은 가장 큰 축복이다. 성공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축복이 된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은 제휴론만 갖출 수 있다면 분명히 정말 맞는 말이 됩니다.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떻게 하면 벌리는지 돈의 속성을 더 파악하게 되고 온전히 남들한테 활용하는 그런 시간만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꿔내는 거죠. 추가로 기억나는 김 의장의 문구가 악착같이 살지 마라, 다만 관점을 바꿔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 모바일로 그 소설을 연재해서 500억 수익을 낸 작가가 있습니다. 유명 작가가 아니었는데 짧은 문장과 빠른 템포로 모바일의 그 어떤 특성에 잘 맞췄던 거죠. 이제 세상은 고시공부처럼 과거 지식을 쌓는 트레이닝이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.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변모시켜 나가야 되죠.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스킬을 쌓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, 그런 부분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더 멋있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. 김 의장의 성공은 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
재벌을 뛰어넘기 힘든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죠. 요즘 갈 길을 방황하는 그 청춘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혹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안타까운 청춘들이 많습니다. 인생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해서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노력해 나가십시오. 한편으로는 뭐 카카오가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, 그래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. 재벌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시작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또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 점에서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일에서도 열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.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